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전문가를 위한 영상만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리스타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롭게 커피를 시작하는 바리스타들이 저희 매장에서 질문을 했던 게 그거였는데요. 싱글 오리진이랑 블렌딩의 어떤 차이라거나 목적 같은 것들인데 저도 처음에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블렌딩을 하는지. 싱글로도 맛있는 커피들이 있는데 왜 블렌딩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로스터님이 얘기해 주신 건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자기 회사만의 어떤 특색 있는 맛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싱글로는 아쉬우니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블렌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커피 산업에 들어오고 납품을 하고 로스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떤 특색과 더 좋은 맛을 위해서 블렌딩을 하기보다 안정성을 위해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 매장에서 에스프레소로 쓰는 커피들은 완전 비싸거나 캐릭터가 너무 세거나 산미가 튀는 그런 커피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적당한 산미와 좋은 단맛을 가진 커피들이 대부분 많이 쓰이거든요. 아니면 라떼에 맛있다거나. 근데 그런 커피들의 기준치가 사실 로스팅 포인트가 꽤 높은 편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로스팅도 좀 아셔야 되겠지만 약한 로스팅보다 조금 더 많이 볶은 커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로스팅이 쓰이기에 적합한 커피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생도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조합들을 사시사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 블렌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다양한 나라의 커피들을 찾아서 그 맛과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많은 매장에서 이제 시즈널 블렌딩이나 조금 더 색다른 맛을 만들어내기 위한 블렌딩도 하지만 안정적인 라인업은 항상 존재하는 편이에요. 그런 안정적인 라인업을 조금 로스팅 포인트가 높고 그게 블렌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블렌딩을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요. 매니아도 대중들도 대중들이 마시기 편한데 매니아들도 마셨을 때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블렌딩 컨셉으로 맞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이 커피는 진짜 우리 이 블렌딩이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커피는 없습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커피는 비싸요. 비싸고 좋은 커피라는 기준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취향 차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커피라는 기준은 어떤 캐릭터가 뛰어나야 되는데 캐릭터가 뛰어나면 결국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마실 만한 데일리 커피 그런 커피들을 보통 블렌딩으로 많이 씁니다. 싱글 오리진으로 하는 이유는 그 싱글 오리진을 알리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싱글 오리진을 예를 들자면 저희는 주로 쓰는 게 에티오피아 라인업인데 그 캐릭터를 탁 살리고 싶을 때 싱글 오리진을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느낌을 추구하거나 특색을 내기 위해서 싱글 오리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로스터들마다 그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요. 싱글 오리진은 어떤 특색을 내기 위해서 블렌딩은 물론 새로운 특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주로 안정성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